근데 문제는 나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지금 이분 자체 이 실물은 괜찮다는 거. 본인도 괜찮은 걸 알고, 근데 단지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이. 근데 그러면 제 카메라를 대고 시술을 할까요? 뭐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될지 뭐 답이 없어요, 그러면. 꼭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요새 필러든 뭐든 오시는 분들이 다 뭐가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요.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담을 오시면 옆볼 필러를 하겠다고 옆볼 필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막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꺼졌는데?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빈 밑에 가면 여기가 그늘져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 유독 여기가 그림자 져서 나와요. 이거를 개선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나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지금 이분 자체의 이 실물은 괜찮다는 거. 본인도 괜찮은 걸 알고, 근데 단지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이. 근데 그러면 제 카메라를 대고 시술을 할까요?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토샵된 얼굴이 그냥 일반적인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살이 쳐져서 그런 경우가 좀 많고, 물론 나중에 돋보기 놓고 보니까 아 진짜 약간 폐였구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이제 필러를 넣기보다는 리프팅이 필요한 케이스가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프팅을 권하면 아 나는 옆볼 필러만 생기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라우시한 리프팅을 권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냥 가시죠. 만약에 사진을 기준으로 넣어달라는 대로 넣어줬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가만히 실물로 봤을 때 난 여기가 튀어나왔네요, 그때 사진을 찍으면 괜찮네요. 그렇게도 반대로 됐을 수도 있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어떤 각도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정면으로 보는 사선은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보인다든지 빛 아래에서 더 그런다든지 이게 고민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이거를 다 맞춰줄 수 있는 병원이나 다 맞춰줄 수 있는 시술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시술을 때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 각도를 비춰보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시술은 실물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실제로 만나면 실물이 훨씬 더 이쁘시다 하는 경우도 있고, 화면이 낫네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술은 사실은 실물 기준이다. 그냥 봤을 때 아무것도 보완할 게 없는데 특정 빛이나 특정 각도에서 그런 폐임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는 정말로 해드릴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오면 상담을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상담 오시면 필러든 리프팅이든 모든 게 다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내가 카메라를 대고 시술을 해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특정 각도에서도 시술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뭘 권하고 내지는 지금 아무것도 권해드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기의 고민을 좀 제대로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내원하셔도 좋은데, 내원하기 전에 일단 너무 여기를 꺼졌으니 채우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 얼굴이 채울 얼굴인지 아니면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내가 너무 늘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각도에서 얼굴을 보면서 너무 사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물로 내가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예를 들면 리프팅이 돼야 되는지 내가 진짜 꺼진 곳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기 사실 힘들어요. 물론 그러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인지시켜 드리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얘기네 하면 지금 한번 거울 정면을 보세요. 정면을 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 여기가 꺼진 게 맞는지, 혹시 여기가 늘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피부가 좀 탄력이 없지 않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끝.